경기를 재밌게 가지고 노는 홍우진 선수와 그렇죠. 굉장히 다부지게 FM대로 정석을 부과하는 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모이고 있어 모이고 있어 모이고 있어 홍우진 선수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, 잘 빠져나왔네요 그렇죠 예. 그 홍우진 선수도 정말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김선우 선수도 또한 미드급 선수이기 때문에 잡아있어 아, 크게 흔듭니다 뭐? 왜? 뭐? 밥 먹을래? 내가 왜 너랑 밥을 먹어? 아, 삼겹살 먹을 건데 같이 먹을까 했지. 동정 아냐 나? 아니. 네가 케어 시킨 딴 새끼들한테 먹자고 해. 다 집에 갔어. 상금 1,000만 원 아니냐? 어. 근데 왜 삼겹살을 먹어? 어떤 집 먹자. 나 5만 원만 쓸 건데. 왜? 나머지 엄마 드려야 해. 엄마한테 빚졌어? 아니. 근데 왜? 엄마 가게 월세 내드려야 해. 효자네. 만 원만 더 써봐. 내가 아는 고기 뷔페 2당 29,000원이야. 퀄리티 개쩔어 한우까지 나와. 진짜? 어디? 뻥이지 병아. 어떻게 한우를 29,000원에 내놓냐? 레프트 왜 이렇게 세냐? 아, 나 폐차장에서 알바할 때 훅으로 타이어 치는 연습을 좀 했어. 레프트만? 왜 레프트만 쳐? 아니 레프트만 쳤냐고 물어보는 거야. 아, 나 당연히 둘 다 쳤지. 근데 왼손은 왜 그렇게 세? 나 오른손이 더 세. 근데 왜 왼손만 썼어? 오른손을 쓸 타이밍이 없었잖아. 재수 없어. 내가 왜? 왼손으로 다 상대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. 오늘은 그랬지. 그럼 가봐. 재수 없어. 아닌데, 나 재수 있는데. 고기나 뒤집어. 안 돼, 30초 더 있어야 돼. 지금 뒤집어도 돼. 안 돼. 나 삼겹살 집에서 알바했어. 내가 알아. 뭐, 알바 그렇게 많이 했냐. 가난해? 응. 우리 집 망했어. 오. 못하는 게 없네. 잘 살았네. 고기는 오른손으로 굽네. 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글러브 꼈어. 우리 아버지는. 국가대표. 아 그럼 복싱은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? 나 아버지랑 안 친해. 왜?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성에 안 차하셔. 내 나이 때 동메달 땄으니까 뭐 다 자기 기준으로 나 평가해. 아 그러면 너 아버님은 그 25살에 동메달을 따신 거네? 아니 27. 너 몇 살인데? 27. 죄송합니다 형. 저 25이에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아 이거. 아 죄송합니다. 야. 네. 너 이제부터 똑바로 해. 알았어? 네. 알았어? 네. 뒤집어. 안 돼요. 1분 더 있어야 돼요. 괜찮아. 뒤집어. 안 돼요. 아 이거 똥꼬집 이거. 군대 갔다 왔냐? 네, 저 아까 군대 갔다 와서 복싱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. 그러니까 내 말은 어디 갔다 왔냐고 어디. 아. 조금 알아들어야지. 아, 네. 저 해병대요. 야! 형도 해병이야! 몇 기야! 아, 네. 저 1207기요. 필승! 1216기입니다! 왜 앉아, 형. 앉아. 어?